신속 처리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에 수십만 명이 서명했고 이에 대응해 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청와대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한국당 해산 청원이 먼저 올라왔죠. 몇 예. 명이나 지금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접속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예. 오후 8시 기준으로요. 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은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요. 민주당 해산 청원은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숫자상으로만 보면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일단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가 대답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본질적으로 정부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청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 청와대가 예. 정당을 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정당 해산은요, 이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글을 볼 때 과연 한국당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청와대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텐데 예. 이런 형태의 청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의 취지는요. 이 예. 정책의 제안을 국민들이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 저마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현대판 신문고 역할인데요. 자, 이번 정당 해산권처럼 이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국회에서의 싸움이 청와대로 옮겨간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건데요. 자, 쇼트트랙 김보름 선수 왕따 논란이나 이수혁 폭행 사건 등과 같이 잘못된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변질되고 또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문제만 있어도 대통령한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왕조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청와대가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여론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예.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가 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92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몰카 범죄 대책 등이 정부가 AS에 나선 정책들도 있지만 이 정치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김경수 지사를 판결한 판사를 전원 사퇴시켜라 라든지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주라 뭐 이런 내용들이어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순기능이 많긴 합니다만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작용이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